뭐해? 책 봐. 근데 이책 되게 괜찮다. 그래? 책 제목이 뭔데? 뭐야? 이직해? 퇴사해? 면접 봐? 그럼 나도 데려가. 제가 책 소개하는 영상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조회수가 떡락하거든요. 그래서 제이가 들어왔을 때안 하려다가 보니까 저희 구독자분들께 꽤 유용할 것 같아서 떡락 빔을 무릅쓰고 진행하겠다고 덥석 물었습니다. 제목부터 요즘 시국에 너무 혹하죠? 영상 만드는 현 시점 기준 일주일 정도 된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참고로 CS는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줄여서 컴사라고도 해요. 가격은 24,000원이고 약 300페이지 정도 되네요. 마냥 저렴하고 가볍다고 할순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도 아니죠. 제가 느낀 점들 위주로 말씀드릴 테니까 구매 판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례를 한번 훑겠습니다. 제목을 혹하게 잘 뽑은 것처럼 내용도 알찬 것 같네요. 보시다시피 면접과 CS라는 키워드가 있죠. 저도 아주 가끔씩 채용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실제 자주 물어볼 법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어서 니값 충분히 하는구나 싶습니다. 업계 짬바가 있는 분들이 집필을 하셨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차례를 보면 내용이 감이 오시나요? 혹시 감이 안 온 분들이라면 아마도 프로그래밍 입문을 갓 하셨거나 입문을 이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 분들께 적합한 내용은 아니에요. 많이 생소하시죠? 보시면 1장부터 패턴으로 때려버리잖아요. 제가 입문자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라 프로그래밍 기초도 안 됐는데 패턴한테 맞아버리면 당연히 아픕니다. 감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다만 읽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 분야에 발을 더 깊이 담글 각오가 되신 분이라면 어차피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완벽한 이해는 당연히 못하시겠지만 키워드의 맥을 미리 파악해둔다는 접근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차례를 보고 감이 온 분들이라면 아마 컴공 출신 혹은 비전공자 취준생이실 것 같은데 아실 거예요. 이 책 한 권 다 외워서 면접 보면 붙겠지? Nope. 이런 책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요. 제가 저자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 책에 접근해선 안 된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면접 때 전략 패턴 물어보면 이거 달달 외워서 얘기해야지. Nope.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추천사에 딱 적절한 표현이 있는데 단편화된 지식을 모아둔 책이지 면접 치팅 시트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차피 면접 때 다 뽀록나니까 하지 마세요. CS 영역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왔어도 면접 준비할 때 뭐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만약 컴공 출신의 전공자라면 배운 지식들을 복기하기에 아주 적합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물가물한 내용을 다시 곱씹으면서 공부하기 좋아요. 비전공자라면 사실 컴공처럼 4년 동안 뭘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런 CS 지식을 어떻게 다져야 할지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 배경 지식의 기반을 잡는 도구로서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가 더 깊게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나와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따로 더 공부할 기회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고요. 그러라고 만든 책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취준분들뿐만 아니라 같이 업계에 이미 쩔어있는 분들께도 굉장히 추천하는 책입니다. 왜냐면 이 바닥은 항상 적당히 다른 회사로 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가 아니고 사실 경력직 면접은 CS 내용을 많이 안 물어보긴 하죠. 그래서 면접 준비용으로 보라는 말씀보다는 아무래도 현업에서 하던 일만 계속하면 업무에 갇히다 보니까 전공 지식들이 뇌에서 많이 휘발되거든요. 그때 이걸 보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분명 배웠던 건데 기억이 안 나. 내가 이렇게 똥멍청이었나? 하면서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업에 계신 분들이라면 채용 과정에 면접관으로도 종종 들어가실 텐데 그럴 때 대비해서 보기에도 아주 괜찮습니다. CS 지식을 이 300페이지 남짓한 책에 완벽하게 우겨 넣을 순 없습니다. 3000페이지라도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다만 이 300페이지 안에 진짜 면접에서 꽤 필요할 법한 내용들을 쏙쏙 잘 모은 것 같습니다. 귀여운 이미지로 쉽게 눈에 들어오도록 설명을 잘 해주고 있고 예시들도 실제 쓰이는 것들 위주로 설명하고 있고 이런 중요한 용어들도 포인트를 잘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각 챕터 마지막에 예상 질문 섹션이 있거든요. 한 챕터를 다 보시고 머릿속에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만 다 외우면 면접 합격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흩어진 CS 내용들을 잘 묶어둔 책이라서 아주 깊게 들어갈 순 없거든요. 좀 더 알고 싶다 싶으면 그런 키워드의 맥을 잘 파악한 후에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에 충분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6장, 아주 맞는 말로 시작하죠. 저자님의 경험에서 온 팁을 전달하는데 이 챕터가 취준분들께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 특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 이거 저도 예전에 면접 관련 영상에서 비슷한 얘기 했었죠. 이게 되게 원론적인 얘기 같잖아요. 취준생분을 놀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꽤 도움이 될 법한 팁이니까 저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 책에도 그런 거 관련해서 잘 알려주고 있으니까 보시면 면접에 대한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업계에 짬바 있는 분들이 쓰신 책인데 감히 저 따위 놈이 이런 평을 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당연히 좋은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굳이 소개 안 해도 당연히 잘 팔릴 책입니다. 이거 많이 팔려도 저한테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구독자님들께 유용할 것 같아서 소개하는 거니까 이 영상이 작게나마 구매각 잡는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